이것만 알아도 뉴스가 들린다. 왕기초 시사기실 시사 아노드 나날이 스윙이 점점 귀여워지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쩜 이렇게 죄송합니다. 아니 너무 똑똑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요새. 아 그래, 안경도 조만간 바꾸려고. 아 참나. 똑똑해지는 영선이와 점점 애교가 넘치는 스윙님이 함께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? 아 정면 모보. 예. 저 사실은 이거 정말 궁금했어요. 이거 알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. 뭐가 많아요?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. 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이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말 그대로 보호하는 거죠. 네. 청소년을 약물로부터 청소년 매체로부터 또 청소년 유해 업소로부터 청소년 유해 그 행위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하는 법이에요. 요 몇 가지를 가지고.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은 철저하게 그 19세 이하, 10살 이상. 예. 소년법도 마찬가지입니다. 19세 이하. 그러니까 19살까지 국가와 사회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. 그럼 소년법은요? 자, 소년법은 이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거죠. 그런데 청소년이 막 몰려다니면서 사고를 쳐. 그럼 어떻게 하지? 청소년 보호법은 보호를 하는 거잖아요. 무조건 보호만 할 수는 없잖아. 그래서 이렇게 몰려다니거나 아니면 청소년 그 시기에 있는 10살부터 19살 사이에 있는 청소년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에 대해서 합당한 그 어떤 징벌이라면 징벌이고 아니면 계도라면 계도고 선도라면 선도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그중에 이제 보호 관찰을 하는 방법 뭐 소년원이라고 알려진 그런 곳에 가는 방법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 소년법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말 그대로 보호하기 위한 법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. 소년법은 소년 그러니까 이제 이 청소년들이 무언가 죄를 지었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에 네. 처벌하는 그 네. 규정인 거네요. 그렇습니다. 꼭 필요한 것 같아요. 아, 이 청소년보호법 굉장히 필요합니다. 정말이네요.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이 그냥 다 착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. 사람이 맞아요. 어쨌든 사람이니까. 또 청소년 안에서 청소년들을 보호받아야 되는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또 해하는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럼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처벌을 하지 못하는가.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들이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논쟁이 많잖아요.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는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되는데 너무 악질적인 범죄를 일으켰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 어떤 대타협도 필요하고 대화도 좀 필요하고 그게 소년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. 제가 아까 드리고자 했던 말씀이 그건데 이거 소년법 때문에 이렇게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. SNS에서는 사실 많이 올라오는데 네. 이제 이게 예전에 개정돼 있던 법이다 보니까 네. 요즘 아이들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좀 무서운 일들을 많이 벌이니 지금 이제 뭐 만 13세인가요? 12세인가요? 10세. 10살. 아주 욕하시는 줄 알고. 아, 나 이름을 유도한 거지. 네. 그럴 수도 있겠죠. 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시간 관계가 여기서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청소년을 보호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저희 프로그램을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왕기초 시사기실. 시사. 야나도. 야나도.